어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우리 주최하는 방방곡곡, 우리 문화공간, 그리고 파주 도시관광공사에서 우리 주관해 주셨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첼리스트 우리 송영훈과 함께하는 클래식 속으로 모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콘서트 가이드를 맡았습니다. 김시형입니다. 네. 아, 진짜 여러분들의 이런 박수 소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한해 연주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 잡으신 분들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파주 시민 여러분들, 저희들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클래식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베토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베토벤 곡으로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첼리스트 우리 송영훈 씨도 멋진 곡을 들고 여러분들 만나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또 많은 대화를 좀 나누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앙상블 같은 단원분들과 박인욱 지휘자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앙상블 같음은요, 관객 여러분들과 같은 음악을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같음 우리 앙상블 단원 우리 박인욱 지휘자님들 큰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